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리롤 워익 덱인데요. 상황에 따른 운영법들을 정확히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궁고궁. 케이틀린 2성. 요거 잠깐 써도 좋거든요. 이거 돈안 나오면 카밀 팔고 살게요. 돈 나오면 얘 앞라인 쓰면서 요거 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호자 약점 곱빼기를 먹어주고 앞라인 두 개만 떠준다. 뭐 세주하니가 떠준다? 잠깐만, 어차피 30행자로 바뀌었구나. 그래도 먹어. 와우. 이러면은 워윅 해야겠는데요? 곡궁곡궁 워윅? 너무 좋죠? 버결이나 뭐 좋은 거 하나 뜨자. 구인수나. 워익이 또 떠요? 이건 진짜 해야 돼요. 자, 카밀 이거 일단 필요 없는 거좀 팔고요. 이거 레벨업 하면서 진행하죠. 저는 지금 템도 좋고 이제 이성작도 나름 잘된 거니까 레벨업 진행하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여기에 빨리 화공 정도까지만 섞어줘도 좋은데, 뭐 아직 안 떴으니까 좀더 기다리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자, 살만한 거. 화학공학 하나랑, 나이스, 요거죠. 일단 이분이 나가신 것 같은데, 잘 이겨줬습니다. 좋아요. 자, 살만한 거는 없네요. 레벨업 누르고 요거 팔고, 이자 보면서 가죠. 요거까지만 잡아주세요. 일단 연승이 깨지긴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거결 못 먹으면 일단 구인수 지팡이는 뺏길 것 같은데 AP 덱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케이, 갑밤하고 거결 만들게요. 자, 카밀이성 좋고요. 거결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너지 그나마 섞을 만한 게 딱히 없거든요. 그럴 땐 그냥 워익 하나 더. 아우, 자이라 너무 잘 싸워. 그렇지. 브랜드 죽이고, 상대도 지금 오래빗인데, 제가 꽃배기라서 이성작이 좀 많죠? 잘 이겨주는 게 정상입니다. 자, 사줄 만한 거. 그냥 지금은 워익 하나보다는 브라움으로 앞라인 해주면서 CC기 넣어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냥 스킬 한 번만 써주면 돼요. 자, 이번 상대도 지금 피가 높으신 분인데, 일단 잘 이겼죠? 아크 좋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화학공학이 가능해졌죠. 사마학을 섞어줘야 이 친구가 좀 맞더라도 이제 버티면서 거결 스택 쌓고 거기서 또 날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집게? 이러면 화학공학이나 뭐 도전자 이런 거 섞을 수 있겠죠? 이러면 진짜 빠르게 도전자랑 지크 주고 더 날뛰어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 요렇게 해주고, 약간 요런 그림에 요거까지 주면 절대 안 지겠는데요? 그리고 난동꾼 올려서 조금 안정적인 걸 부여해주면은 거의 연승 풀로 달릴 것 같긴 합니다. 질리언도 사고, 요거 잠깐 팔고, 이러면은 질리언도 각 이쁘니까 질리언 3성 뭐퀸 3성 그냥 잘 나오는 건싹다 볼게요. 아, 진짜 질 수가 없다. 지면 말도 안 돼. 자, 이거는 절대 안 지죠. 저 진짜 센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템 이쁜 거면 당장 빼면서 당장에 피 관리를 해주면서 좀 안정적이게 6렙 50킬 리롤 해주셔도 됩니다. 레벨업까지만 하고 요렇게 하고 돈을 모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죠. 한분 나가셨네. 또 만나고 싶다. 나이스, 나가신 분 만났습니다. 개꿀. 이러면은 육도전자 쓸 거거든요 저. 육도전자 3화학. 그러면 퀸 3성 드레이븐까지 해주면 되고 나중에 카이사로 드레이븐 바꾸면 되겠죠. 경량급까지 떠준다고요? 너무 좋은걸? 질리온도 잘 뜹니다. 이렇게 도전자 하나 만들었을 때는 그냥 뭐 사도전자 써도 되는데 그냥 육도전자까지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퀸 삼성도 같이 보면서 나중에는 카이사까지 써주면 되고
그냥 무난하게 7렙 때뭐 드레이븐이랑 퀸 있으면은 요거 빼고 6도 전자를 써도 되는 거예요. 녹이는 속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섞어야 될 거는 삼화학 플러스 2 도전자 플러스 알파 어떤 거든 해주셔도 좋아요. 워이가 힘내. 일단 제 워이기 서풍 빼놓으신 분한테 띄워지긴 해가지고 이겼다. 화학공학 안정적이죠. 좋아요. 여기서 먹고 싶은 거는 템이 없으니까 일단 수은 제로죠 무조건. 장갑이나 음전자 가 하나도 없네. 이러면 연운 하나 먹고 스태틱 하나 노려야죠. 아, 나 연운 많다. 연운 눈물 파티. 자, 지는 팔아줄 거고요. 여기서부터 리롤 해주면서 삼성 노려주면 됩니다. 한번 뛰어볼. 리롤. 바이가 떠주네요. 근데 브랜드 좀 센데요? 제발, 녹이고. 제발, 얘만 잡아줘. 카밀도 삼성 강 나오면 보면 돼요. 워윅. 신지드는 안 사겠습니다. 6도전자 할 확률이 높아서 이 판은 그냥 사망만 쓸 확률이 높아요. 원래 지금 피가 없었으면 좀 많이 돌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피 여유가 좀 많으니까 천천히 가는 겁니다. 피 여유 없을 때는 확실히 돌려줘야 될 때도 있어요. 아, 너무나 좋죠? 이제 여기에 수은까지 빨리 들어가면 더 좋아집니다. 카밀도 잘 뜬다. 리롤 해보죠. 카밀 한 마리 남았는데요? 떴다. 일단 여기까지. 연운. 음전자, 좋다. 장갑, 까비. 자, 카밀 하나가 빨리 붙어줘야 창고가 좀 풀리거든요? 카밀. 제발, 창고 터지지 마세요. 나와. 휴, 일단 다행. 일단 지금 수운이 없어서 시식이 계속 막고 있거든요? 진짜 수운의 중요성.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죠. 수운이 필요합니다. 릴리언이? 리롤. 리롤. 마지막. 어? 뭐야 이거? 아크는 일단 포기. 아기양 얘를 포기할 걸. 이거 한 마리니까 리롤 해보죠. 나와. 이러면 저는 레벨업으로 전환하긴 하거든요. 이러면 질리어는 포기할 확률이 높고 퀸도 삼성 나오니까 퀸한테 템을 좀 줍시다. 효진이랑 아마 스태틱 같은 거? 줄것 같긴 해요. 나이스, 좋았다, 퀸. 이걸 좀만 더. 워익템이 지금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좀 힘이 빠지긴 해요. 오, 트린담이요. 이거 질리언 팔죠? 나중에 이러면 그냥 오리아나 이성에 이거 줘도 되고, 아니면 오화학으로 바꿔도 되긴 해요. 빅토르 같은 거잘 뜨면은 빅토르 도전자 하면서 해도 되고, 뭐안 뜨면은 그냥 뭐 시계태엽 섞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거 한 턴만 더 버텨볼 건데, 6렘 리롤에서 자연 리롤 한 번을 더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퀸도 두 마리 남았고, 카밀도 한 마리 남은 거라서 살짝 노려주고 싶긴 해요. 거기가 얘, 그렇지. 이러면 이기지 않을까요? 브랜드 죽어서. 이겼다. 모렐로가 걸려 있어도 피읍을 하죠. 모렐로 풀렸고, 이런 피읍 더 잘하고. 승리. 곡궁이나 장갑. 일단 장갑부터 좀 필요해 보이고, 장갑이나 곡궁. 장갑 뺏기면 곡궁. 비싼 장갑. 나이스. 거결에 수은까지만 있어도 거의 풀템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남는 거 아무거나 하나 주면 끝이야. 드레이븐까지 떴네요. 자, 지금 한턴 기다려서 퀸잘 떴죠. 근데 레벨업 하면 6도 전자야. 이러면 저는 6도 전자. 지금 가장 빼고 싶은 템은 스태틱 퀸의 거결 워윅. 이두 개로 빼고 싶긴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템들로는. 설마 나가신 분? 나이스. 재료꾸러미로 진짜 완전 풀템을 다 가져온다? 오케이, 가자. 다 다른 템 준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아, 애매하구만. 이건 뭐죠? 신기하다. 이건 뭐죠? 신기하다.
이거 아니면 진짜 덤블조끼 워윅 줘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덤블조끼 워윅? 진짜 덤쪼 워윅 주죠, 그냥? 치명타 템이 좀 많아요, 지금. 덤쪼 워윅 줘도 좋아요, 이거. 가자.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버려. 어차피 육도전자라서 공속은 진짜 빠르거든요? 딜만 잘안 들어오면 돼요. 범주가 좀만 더 버텨. 범주라서 지금 버티고 있죠?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요거 삼성은 이제 안 본다 했죠? 안 보고 레벨업으로 전환해주면서 그냥 자연빵 하나씩 노려볼게요. 지금 징크스도 인피 있고, 여기 복원 있고, 여기 인피 있고, 여기는 뭐 딱히 없고, 여기 인피 복원 있고, 덤블조끼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준 거예요. 상황 보고. 지팡이? 아아오. 이러면 저는, 정손 라바돈 퀸이나, 아니면은 대천사 복원 퀸이거든요? 정손 라바돈으로 가자. 자, 한번 볼까요? 이번 상대, 오염미복 사경호 대. 자, 일단 워윅이 잘안 죽어요. 거의 탱커급이야, 탱커급. 탱커인데 강력해. 이거 왜 이렇게 바뀌죠? 탱커인데 강력해. 근데 퀸도 강력해. 사실 퀸이 메인 딜러. 워윅은 탱커. 요런 느낌. 자, 살만한 건 전혀 없어 보이고요. 어울리는 게 없습니다. 진짜 천천히 가면 구렙도 가능하니까 그냥 구렙까지 가서 덱전환 하는 걸로 할게요. 이러면 그냥 그게 되겠는데? 빅토르 위성의 도전자? 자, 이번 상대 사저격수. 이거 진짜 센데. 사저격수의 제리의 이템이면 진짜 세긴 할 거거든요. 덤블조끼라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덤블조끼 없었으면 이거 못 버팁니다, 진짜. 덤블조끼 좋은데요? 오, 카밀까지. 레벨업 9번 톡톡. 지금 당장 올려줬을 때 좋을 만한 거. 그나마 난동꾼이죠? 없으니까, 그냥 트린 한 마리 더. 육도전자니까. 화공이니까. 뭐야. 살짝 배치 실수가 있었지만 괜찮아. 자, 여기 상대로 퀸이 좋거든요? 자, 일로 날리죠? 그렇지. 자. 한번더 일로, 그렇지. 쇼진이라 궁도 잘 써. 한번 더? 3, 2, 1, 그렇지. 요런 식으로 AD는 퀸으로 카운터 치고, 요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오, 도전자. 팔도전자, 온. 자, 팔도전자 갑니다. 자, 이 도전자는, 아, 자크 주죠? 자, 이번 상대는 오염미복, 브랜드 덱은 아니죠, 이성이라. 그냥 밸류 덱인데, 아직 밸류를 완전히 잘못 갖추신 분. 무조건 이기죠. 자, 퀸한 번만 더. 정손 피읍, 아까비. 확실히 탱템만 있어도 좀 단단해서 잘 녹여주긴 하죠, 공속 빠르니까. 자크 삼성 안 볼게요. 요거 그냥 난두꾼 하나 섞어주고, 레벨업. 자, 일단 오른쪽 배치로 가서 바로 녹여볼게요. 자, 이번 상대 이분 시너지 좀 좋았는데 6타격 3도련 데미진 진짜 세신 분이죠. 하지만 워윅이 더 먼저 녹였고. 어? 오케이, 한번 져주는 매너. 잠깐만요, 화공이 떴는데? 이러면 그냥 시계태엽 써도 돼요. 자, 돈 좋아요. 이러면 화공을 그래도 삼성 카이사 이성한테 주고 싶긴 한데 지금 하죠? 나와. 일단 8도전은 완성.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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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 이러면은 그냥 퀸 주죠? 그래도 삼성이니까 믿고 주자. 자, 8도전자 공속 2.9, 4.0, 4.1. 졌다. 진정한 1티어 덱, 요겁니다. 잠깐만요. 이분 징크스 삼성이 나올 것 같은데? 징크스 나오는 대로 견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견제하자. 징. 징.
일단 여기까지. 자, 이번 상대는 징크스 두 마리 덱. 너무 세 보입니다. 자, 워빅, 팔도전자. 공속 좀 볼까요? 3.2, 4.4, 5.0. 징크스 견제.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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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끝. 드레이븐 이성? 안 볼게요. 자, 이번 상대 6타격대. 귀엽죠? 아까랑 다르거든요? 저는 이번에 팔도전자, 오화학 공학, 절대 안 죽는 워빅, 심지어 퀸도세, 심지어 카이사도세, 심지어 트린도세, 심지어 아세. 오전자를 하나 더 먹는다면? 아, 일단 먹고 생각해. 오, 나이스. 구도전자 갑니다. 1월. 여기 징크스 쓰니까 제가 징크스를 넣어주죠. 아주 좋았다. 도전자 징크스 하고 싶은 걸 이러면? 이거 도전자 뺏어 주죠, 징크스. 아, 소풍 띄워졌네. 오케이, 괜찮아. 상대가 지금 뭉친 배치를 해줬는데, 퀸한테 그냥 녹아내리죠. 오케이, 빅토르 이상.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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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자 징크스 살짝 맛보고 싶거든요? 그냥 시계 빼버릴게요. 나온다면 쓸 거지만 안 나왔네. 보징 배치 당해 드릴게요. 어, 퀸을 오 한번 당해 드렸고요. 근데 워익도 무시 못하죠 이거. 워익도 무시 못하거든요. 워빅 워빅 빅토로도세. 그냥 배치를 안 해도 이겨버립니다. 이제 서렌치시겠죠? 자, 쇼진 지금 리롤 돌려서 먼저 선점 해줄게요. 시계 나왔다. 시계, 이 시계 있어도 그래도 공속 높아지니까 이게 더 재밌겠죠? 나와. 자, 쇼진, 쇼신 빅토르 끝났다. 오, 진짜 끝났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자, 마지막 싸움이 되겠죠? 공속 한번 감상해볼게요. 자, 2.9. 한 명을 잡아야 빨라지거든요. 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냥 승리. 자, 모든 시즌 통틀어서 요렇게만 맞춰준다면 뭐든지 1티어 덱, 팔도전자, 오화학공학, 밸류덱. 여기까지.